안녕하세요. 부양입니다. 오늘은 호전난 파르너시스 실레리아나 다행히 어떤 뭐 지인으로부터 해가지고 구해온 산제품 제가 여기서 재배를 하려고 몇 개를 구입해가지고 오늘은 부작을 해볼까 합니다. 부작 소재는 수태하고 굴피에다가 하고 요렇게 하는데 이 보통 뭐내 주먹 정도 계란 정도 크기를 해가지고 말으시면 됩니다. 자,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요래 해가지고 부작을 할 부분에 먼저 위에 상단부를 해가지고 드릴러 가지고 나중에 철사 다 하고 나면 구멍 뚫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먼저 구멍 뚫어놨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. 요 수태는 약간 헐겁게 해가지고 3분의 2 지점에 이렇게 꼭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실을 이렇게 동여매가지고 안에 수태를 고정을 먼저 시켜주세요.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부착을 하겠습니다. 종전에 어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. 요 아이들이 착생대가 있을 때 보면은 뿌리를 나무에 다 털어내고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어떤 매니아 분들이나 어떤 이런 방송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런 뿌리를 먼저 덮어버리니까 그 뿌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. 이게 물에 먼저 많이 쌓여가지고 요렇게 이제 다 고정이 된 상태에서 요걸 부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부작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정석대로 요렇게 해보겠습니다. 완전 중앙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실을 다시 한번 더 뿌리가 완전히 위에서 드러나가지고 나무에 뿌리가 활착이 되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야 요게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도 이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데, 이게 일단 뿌리는 물이 닿으면은 절대 뿌리가 그 새 뿌리는 성장점은 망가집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주고 나서 1시간, 2시간 정도 되는 데뭐 뿌리에서는 다 말라줘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. 자, 잘 보셨죠? 멋지죠? 지금 꽃대도 달고 있네, 꽃대. 꽃대를 달고 있어서 꽃 피면은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동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